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성 물리의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만,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 제가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그 소식을 전하다 보니까 답답하더라고요. 뭐라고 해야 되지? 작은 현미경으로 세상을 보는 것 같고요. 그런 느낌이 자꾸 들어서요. 이번에는 좀 눈을 돌려서 우주를 한번 향해서 좀 뻗어나가는 그러한 재미있는 소식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가 이렇게 저는 과학 분야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여러 보도나 기사 같은 거 찾아보는데, 여기 보면 무려 1977년에 쏘아올린 보이저 2호가 이제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요. 와, 여러분, 1977년에 쐈대요, 이걸. 근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교신을 하면서 소식을 전해오고 있는데, 어저껜가? 그저께 정도에 그 센서가 전면적으로 작동 중단되면서 갑자기 뭐 블랙아웃 현상이 조금 나타났다가 가까스로 고쳤다고 하는데, 회복됐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수명이 다할것 같아요. 교신이 끊길 것 같은데, 이 보이저 이거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1977년이면 그 43년 전그 옛날에 태양계를 탐사하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알고 싶어하는 욕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그 태양계 행성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그런 것을 그런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위성을 쏘아 올렸다. 위성이 아니죠. 탐험선이죠. 탐험선을 쏘아 올렸다.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되게, 그래도 인류한테는 희망이 있구나. 이런 지적 호기심과, 그렇죠? 이런 것이 아직도 살아있는 이상, 인간에게 아직은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보이저호가 과연 무엇이고, 보이저 계획이 뭔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보이저 2호래요. 상상도래요. 상상도. 벌써 지금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블랙아웃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수명을 다하고 교신이 끊길 것 같습니다. 지구와의. 그렇게 되면 이제 보내줘야 되겠죠. 빠이빠이죠. 빠이빠이. 하지만 저먼 우주를 계속 떠돌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무슨 문명의 흔적 그런 거를 이제 남기겠죠. 만약에 외계인이 보다가 보이저 딱 보면, 아, 이건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이거는 지성이 있는 생명체가 만든 것이다. 라는 딱, 그런 거를 바로 알수 있겠죠. 예. 뭐, 그건 그렇고요. 그건 그렇고. 여러분께서 어쨌든 이 보이저호에 흥미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래서 이 동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여러분은 벌써 훌륭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예, 그런 분들이 저의 구독자가 되어 주신다면, 저는 정말 영광이겠습니다.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동통하고 실한 교양 채널 하나를 몰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언제든 환영합니다.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늘 즐겁게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보이저 2호가 무엇이냐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보이저 2호 이렇게 생겼는데, 와, 멋있네요. 지금 봐도. 1977년 8월 21일에 발사했다고 하고요. 2년 뒤인 1979년에 목성에 다다랐고, 그래서 목성에 대해서 촬영하고, 그다음에 또 2년 지나고 토성, 그다음에 5년 지나고 천왕성, 그다음에 또 3년 지나고 해왕성. 그래서 12년에 쏘아올린 12년에 해왕성을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진을 전송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거죠. 태양계를 벗어나서 성간 탐험을 하고 있죠. 인터스텔라를 탐험하고 있죠, 지금. 그죠? 대단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타임라인이 나와 있네요. 와, 재밌습니다. 소행성대 진입, 뭐 이런 게 나와 있고. 목성 탐사. 79년. 야, 저 어렸을 때입니다. 토성 탐사. 와, 1985년에 천왕성 탐사. 그다음 87년에, 예, 여러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하고 나서 전두환 대통령 시대 쭉 가다 노태우 대통령 시대 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 해왕성 탐사 단계가 89년인데 그 전에
천왕성과에서 해왕성으로 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에서 88 올림픽이 열렸네요. 그렇죠? 89년에 보이저 성깐 탐사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보이저 계획의 최종 사진, 그다음에 발사 20주년 1997년. 야, 1997년. 스캔 플랫폼과 자외선 관측계 작동이 지금 점점 종료되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다음 2007년 발사 30주년, 2017년 발사 40주년, 43주년이 됐죠. 그래서 야, 여러분 이런 사진 많이 보냈네요. 토성도 이렇게 사진. 야, 여러분 이런 사진을 선명한 사진을 그죠? 바로 근처에서 근접 촬영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냈는데 와, 멋있다. 멋있네요, 그죠? 예. 1977년에 타이탄 3E 센타우르에 실려서 발사되는 보이죠. 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네요. 야, 멋있다. 근데 2025년에 모든 관측기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된다니까, 한 5년 활동하다가, 그렇죠? 이제, 빠이빠이네요. 예. 재밌습니다. 여러분, 보이저 계획이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야, 이런 게 진짜, 아, 이런 시대가 있었네. 좀 가슴 떨리는 시대네요. 그렇죠? 이런 때는. 야, 인류의 호기심, 진짜 호기심을 위해서 이제 또 이런 걸 탁, 쏘아 올리기도 하고, 그죠? 야, 꿈과 희망이 있었던 시대. 보이저 계획은, 보이저 프로그램은 미국이 왜 태양계 연구를 위해서, 왜 태양계, 그러니까 수성, 금성 말고, 그죠? 그쪽에 이제 목성부터 시작해서 쭉 가는 거죠. 와, 멋있네요. 이렇게 지금 통과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나, 이렇게 쭉 가는 모습이 나와 있나 봐요. 와, 멋있다. 목성이죠? 토성, 뭐, 해왕성, 뭐 이런. 그래서,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와 2호를 만들어 쏘아 올린 과학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탐사했다고 하고요. 네 개의 행성을 탐사했네요. 두 탐사선은 1977년에 네 행성이 운 좋게 일렬로 섰을 때 발사됐다고 하네요. 원래는 목성과 토성만 탐사할 계획이었지만 보이저 2호는 천왕성과 해왕성도 탐사했다고 합니다. 현재 두 탐사선은 태양권 밖에서 선관 매질을 연구 중이 됩니다. 야, 그러니까 태양계 밖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태양계와 다른 항성권의 그 중간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그런 암석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이런 매질을 연구한다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기존 계획보다 3배가 넘는 기간 동안 유용한 과학 정보들을 보내고 있다. 야, 이거 완전 효자네요, 효자. 또한 현재까지 보이저 2호를 제외하고는 천왕성과 해왕성을 방문한 탐사선은 없다. 그렇겠죠? 그렇겠죠?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12년, 13년 걸리는 것 같은데, 그죠? 해왕성까지 가는데.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알수 있죠? 예, 진짜 우주의 극히 일부인 태양계조차 뭐 십몇 년을 가야지 탐사할 수 있는 행성인데, 있는데. 아, 진짜 대단합니다. 2012년 8월 25일. 보이저 1호에서 전송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호가 인류가 만든 물체로는 최초로 선관 공간으로 진입했다. 그래서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멀리 위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기준으로 보이저 1호, 1호는 13km/s. 그러니까 여러분, 1초에 무려 17km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니까. 대단히 빠른 속도인데, 이것도 광속에 비하면, 그쵸? 광속에 비하면 아주 느린 속도죠. 광속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니까. 예.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번 쭉 보도록 합시다. 아유, 재밌네요. 야. 이게요, 재밌습니다. 두 탐사선은 원래 메리너 계획의 일부였고, 각각 임시로 메리너라고 불려졌는데, 나중에는, 저기, 보이저 계획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죠. 예, 그렇고, 보이저 계획은 행성 대탐사 계획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예. 행성 대탐사 계획은 제트 추진 연구소에서 행성들이 딱 맞게 정렬되어서 탐사선 두 개로 이제 한 번에 쭉 근접 통과를 방식으로 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 후에 그 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네요. 야, 재밌습니다. 예. 그래서 목성, 토성, 명왕성과 목성, 천왕성, 해왕성으로 보낼 계획이었다. 예. 그래서 행성 대탐사 계획은 결국 자금 중단으로 취소되었지만 세부 사항들은 보이저 계획으로 넘어가서 명왕성을 제외한 나머지 행성들을 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원래는
큰 프로젝트, 행성 대탐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게 아니라, 이제, 그 기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물 건너가고, 대신에 이제 보이저 계획으로 대체된 거겠죠. 예. 두 탐사선 중 먼저 발사된 탐사선이 2호래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네요, 그쵸? 1호가 먼저 발사된 게 아니라 2호가 먼저 발사됐고,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을 모두 근접 통과하는 궤도로 발사되었다. 1호는 더 늦게 발사되었고, 토성의 위성 타이탄을 거쳐가는 궤도로 발사되었다. 보이저 1호는 타이탄을 거쳤기 때문에 궤도가 황도면 바깥으로 나갔고, 그대로 행성 탐사가 끝나고 이제 우주로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1990년대 보이저 1호는 먼저 발사되었지만 더 느렸던 파이어니어 10호와 11호라고 하는 또 탐사선이 있었나 봅니다. 이것을 추월해서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가 되었다. 지금 계속, 그죠? 여러분,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으니까 계속, 아직 이거를, 예, 갱신하려면은 정말 빠른 물체가,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따라잡아야 되니까 당분간은 이게 유지되겠네요. 꽤 오랫동안, 그죠? 유지되겠습니다. 이 가장 멀리 떨어진 인공 물체의 기록은요, 그죠? 예, 그리고 또뭐 이렇게 쭉다뭐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2년에 이게 좀 중요한 또 그건데, 2012년 8월 25일에 공식적으로 태양계를 벗어났다. 이것도 중요한 이벤트 어떤 하나의, 그죠? 사건이네요.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보이저 1호와 2호는 현재까지도 태양계 바깥쪽의 자료를 수집해서 보내오고 있다고 하는데, 예. 근데 2020년 지금, 잠깐 지금 보이저 2호에 대한 소식을 봤는데, 그렇죠?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잠깐 뭔가 교신이 끊겼다가 가까스로 회복되고 지금 그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차츰차츰 이제 전력이 안 돼서, 2025년 즈음에는 장비를 하나도 가동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만약에 2025년에 이제 보이저 호가 이제 그 가동을 멈추게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겁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슬프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슬플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보이저호 이거의 계획에 여러분 그칼 세이건이었나요? 그거 코스모스 쓴그 과학자이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던 그분 천문학자시죠? 그분이 관여하셨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교신이 끊기면, 그렇죠? 이렇게 보면 근데 이렇게 행성이 도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돌다가 그 행성의 뭐죠? 이렇게 공전하는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보이죠? 2호는 이렇게 갔다고 하죠. 이게 참 타이밍이 아주 좋았을 때, 그렇죠? 보이죠? 2호는 발사가 됐습니다. 예. 탐사선 설계, 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야, 진짜. 보이저 탐사선의 총 중량은 773kg이었다고 하네요. 이 중에서 105kg은 과학 장비다. 와. 그런데 보이저 탐사선은 두 개가 1차, 2차 둘 다, 1호, 2호 둘다 구조적으로 완벽히 동일하다네요. 왕중 쌍둥이란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과학 실험이나 사진 촬영, 그다음에 지구 방향으로 안테나 유지. 그래서 가속도계를 사용하는 삼축 안정화 조정 시스템을 사용했다. 보이저 탐사선의 고이득 안테나. 이득을 많이 받는다 해서 고이득인가 보죠. 지름 3.7m의 십각형 전지에 연결되어 있었다. 무슨 얘기인지 전혀 모르겠네요. 공학도가 아니라서. 구형 하이드라진 단일 추진제 저장 탱크? 하이드라진, 그러니까 무슨 수소, 이런 생각이 나네? 아닌가요?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거 잘 모르는 건 제가, 액체 화학물이라고 하네요. 암모니아 비슷한 냄새가 나고, 그쵸? 로켓 연료로 사용되는 액체 화학물질이래요. 그리고 보이저 호 금제 음반이라고 해서 이거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아마 여기.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는 아래 막대기 끝에 차례대로 장착되었다. 이건 무슨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기 발전기 뭡니까 이거? 원자력 발전기라는 얘기인가? 방사성 붕괴열을 이용하는 발전기래요. 발전기. 야, 원자력 전지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자력으로 가동된다는 이야기로 볼수 있겠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고요. 또 뭐, 탐색대, 스캔 플랫폼에는 간섭 분광기, 이제 그, 행성에서 나오는 빛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행성에서 나온 빛 같은 거를 이렇게 분석해서, 그렇죠? 그런 물질 같은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그런 거, 그죠? 화성 과학 시스템, 망원 사진 편관계. 이제 카메라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카메라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들 이런 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비행 자료 하부 체계 및 자기 테이프로 데이터를 처리했다고 합니다. 70년대니까, 그죠? 자기 테이프로 데이터를 처리해, 지금이라면 더 나은 데이터 처리 방법이 있을 텐데, 그렇죠? 예, 효율적인.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랬으니까, 그렇죠? 뭐, 그렇고, 또 뭐, 카메라가 들어있다, 이런 건데, 그렇죠? 지금도 카메라 훨씬 좋을 텐데, 그죠? 그렇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컴퓨터 및 자료 처리,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에는 역할이 각기라는 컴퓨터 세 종류가 있었고, 여분으로서 한 종류에 포함된 컴퓨터는 두 대였다. 고장날 경우에 필요한 거두 대. 그래서 여분이 두대 있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총 컴퓨터는 여섯 대였고, 컴퓨터는 COSNTTL 중간 직접 회로가 맞춤형 컴퓨터였다. 지금은 훨씬 작고, 지금은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쓸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좀. 보이저 1호와 2호의 컴퓨터 시스템 동일했다. 이거 완전히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컴퓨터 명령 체계는 중앙 통제기 역할을 하고, 4096 단어 비휘발성 와이어 메모리를 사용한 18비트 인터럽트형 프로세서 사용 워드머신이었다.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 컴퓨터 공학과도 아니고, 그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게 이용이 있었다. 컴퓨터가 들어있었다. 이런 걸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행 자료 체계는 각각 8198 단어 모듈 메모리 16비트 워드머신이었다. 4096 단어 뭐 워드머신이었다 뭐 이렇게 비행자료 체계, 컴퓨터 명령 체계, 뭐 비행자료 체계, 고도 및 산출 조정 체계 뭐 이런 게 있고, 가시광선 카메라, 그다음에 컴퓨터 명령 체계는 카메라를 조정하고 뭐 이런 거, 명령 해석, 오류 감지, 수정 절차, 안테나 조준 절차 해서 이제 그 전송하고 이런 것들이 다돼 있겠죠. 네, 그렇다는 거고요. 뭐 통신 전력 이런 건뭐쭉 그냥 이런 거 그냥 넘어가도 될 거예요. 전문적인 것까지는 볼 필요 없으니까요. 예. 보이저의 성간 탐사. 보이저 탐사선의 첫 임무는 1989년에 보이저 2호가 해왕성을 통과함으로써 이제 행성 탐험은 1차 목표는 끝난 거죠. 그후 일종의 계획 연장으로서 성간 탐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시점에 탐사선들은 이미 우주에서 12년 이상을 보낸 상태였다. 나사 과학임무기획부의 태양무선은 2008년 보고서를 냈으며, 내용은 보이저 성간 탐사는 반드시 연장되어야 하며, 심우주 통신망 개선을 통해서 이를 도와야 한다. 와, 여러분,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일단 임무, 1차 임무를 다 마쳤는데, 그래도 좀 연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거 보니까, 물론,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지만, 애착도 강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보이저 성간 탐사의 주요 목적은 태양계 외 행성 넘어 먼 곳까지 과학 탐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태양 자기장의 끝인 태양권 계면을 통과하면 탐사선이 태양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간 매지를 탐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죠? 태양풍이 아주 그 전기장치 같은데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태양권을 떠났으니까 이제 그런 태양의 어떤 태양풍이 교란같이 교란을 일으키지 않고 방해를 하지 않으니까 더 정확하게 이제 연구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성간 매지를 탐지하는 것까지 이제 계획이 연장된 거죠. 예. 그래서 보이저 2호의 탐색단 및 탐색단에 탑재된 모든 장비는 1998년 전원이 나갔다. 보이저 1호도 2000년 후반 전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주변 탐색은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위쪽 방향에서는 자외선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하네요. 2016년 및 2017년에 보이저 2호와 1호의 자이로 작동이 끝났고, 이로 인해서 자력계를 통한 360도 방향 자기장 자료 수집은 불가능해진다. 네, 그래서 두 탐사선은 하부 체계 몇몇이 작동을 줄이면서 계속 동작할 것이며, 과학 자료를 계속 보내올 수 있다고 하네요. 2025년까지는 고도 조정에 필요한 연료와 전력 생산량이 충분할 것이라고 하네요.
진짜 엄청나네, 그죠? 야, 이거 굉장히 과학자들이 그 당시에 충분히 정력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염두를 해두긴 했었나 봅니다. 그렇죠? 성관 매질을 탐사하는 데까지 염두를 해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25년 이후로는 전력 문제로 과학장비 몇몇을 또 꺼야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과학 탐사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겠죠? 그렇게 되다가 점점 이제 하다가 그렇게 되겠죠. 야, 씨, 제일 대단하네요, 진짜. 임무상세. 보이저 성간 탐사 시작 당시 보이저 1호와 2호는 지구로부터 각각 40AU, 31AU 떨어져 있었다. 이 AU가 그거 아닙니까? 뭐지? 40초, 40 태양, 아니, 단위, 뭐라고 해야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알아서, AU가 뭐죠? 무슨, 아마 태양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의 40배가 아닌가 싶은데, 나중에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성간 탐사는 말단 충격 단계, 태양권 덮개 단계, 성간 탐사 단계로 세분되었다. 지금 성간 탐사 단계로 진입해 있는 거죠. 네. 처음 단계인 말단 충격 단계는, 말단에서, 그러니까 그 태양계의 마지막 말단의 부분에서 태양의 자기장이 주변 공간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권역이 있나 보죠. 예, 네, 거기서 플라스마 입자가 가득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에서 더 멀어지면 성간풍으로 인해서 태양풍의 확장이 멈추고, 태양풍 속도가 초음속에서 음속 이하로 감소하며 플라스마 흐름 방향과 자기장 형태가 크게 변화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성간 탐사 단계로 이렇게 온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이저 1호는 2004년 12월 94AU 지점에서, 2호는 2007년 84AU 지점에서 말단 충격 단계를 완료하고, 그다음에 태양권 덮개 단계로 진입했으며 2012년에는 이제 성간 공간으로 나갔다. 지금 신나게, 지금 8년 지났으니까 2012년으로부터 신나게 성간 공간을 지금 이동하고 있겠네요. 예. 그리고 또 뭐, 보이저 1호는 1년에 3.6, 2호는 1년에 3.3AU의 속도로 태양계를 탈출 중이니까, 3.6, 이게 1호가 훨씬 빠른 거네요. 그쵸? 예, 여러분, AU는 뭐, 태양과 지구의 평균 거리라고 합니다. 94는 그 거리의 94배라는 얘기죠. 예, 아까 전 제가 말씀드린 게 맞았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4만 년 후에 이후에 보이저 1호는 기린 자리의 항성에 또 다른 태양이죠. 1.6 광년까지 접근할 것이다. 이야, 여러분, 4만 년 이후, 4만 년 이후라고 하니까 제가 살아있을 땐좀 보기 힘들 것 같네요. 그렇죠? 통신, 그다음에 통신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 공학적인 거는 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게 중요하네요. 이게 보이저 금지 음반. 두 탐사선에는 각각 30cm 크기의 금지 음반이 실려 있다. 그다음에 지구의 소리와 사진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 혹시 다른 외부 문명이 우리를 발견했을 때 이제 이거를 이제 뭐죠? 보고서 이제 지구의 정보를 이제 알수 있게 금지 음반을 만들었죠. 칼 세이건이 했다고 하는데, 바하의 음악 이런 게 들어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제가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창백한 품점, 이거 아주 유명한 그칼 세이건의 또 책도 있어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보이저 탐사선이 촬영한 새로운 사진들은 인쇄물이나 전자 미디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발표되었는데, 가장 유명하다 할수 있는 사진이 1990년 1호가 촬영한 창백한 푸른 점이다. 지구죠, 지구. 60km 밖에서 지구는 단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창백한 푸른 점에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전쟁을 하고, 아직도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고 전염병이 퍼지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그 지구는 사진에서 내리쬐는 세 개의 광선 중 제일 오른쪽 광선의 중앙에서 약간 아래에 점 하나로 찍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여.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요, 야, 요거네, 요거, 요거. 진짜 먼지네요, 먼지. 여러분, 우주에서 봤을 때, 지구는 한끗 먼지에 불과합니다. 지지고 볶고 그러고 있죠. 어쨌든, 이런, 근데 하지만 그 창백한 지구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또 제가 항상 그 지오개서라고 하는 게임을 요즘에 올리고 있잖아요. 그럼 보면은 지구상의 각종 장소에서, 이렇게 보면 나무와 뭐 이런 거, 산 이런 거 보면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지구가. 그렇죠? 또 지구 같은 행성이 다른 우주에 있는지 없는지, 뭐 있을 가능성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극히 드문 행성이라고 하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생명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진짜 이 지구를 아끼고 사랑해서 오랫동안 보존해서 그죠? 우리 후손들도 잘살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데 그렇죠? 너무 환경 파괴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보이저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고요. 보이저호에 실린 저 보이저 금전 자, 왜 이름 보이저호 금제 은반 금제 음반에 대한 이야기를 또 따로 동영상을 촬영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서가산이었습니다.